미국에서 케이크와 초콜릿을 15%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와 케이크를 산 사람에게 15% 상당의 초콜릿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놓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70% 이상이 두 번째 경우에 더 몰렸는데요. 할인 판매보다는 덤으로 무얼 더 주는 방법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인지 요즘 음식점들 사이에서도 풍성한 덤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이 푸짐함은 물론 따뜻한 정까지 함께하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해물은 그래도 찜이 최고지. 아이고 형님, 해물은 탕이 최고죠. 아니 뭘 그런 걸 다 고민하세요. 두 개 다 드세요. 뭘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나를 시키면 하나를 더 주는 인정 넘치는 그것들로 출발! 원 플러스 원 맛집을 찾아 처음 향한 곳은 광주 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한 식당. 아직 저녁 먹기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한데 사장님, 여기 메뉴가? 돼지갈비 전문점입니다. 작년에 오픈한 돼지갈비 전문점. 도대체 어떤 인기 비결을 지녔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손님 쌍. 돼지갈비 전문점인데 화로가 없다? 저희는 이제 손님들이 구워야 할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주방에서 직접 저희가 구워서 제공을 합니다. 보통 손님들이 직접 고기를 굽거나 초벌만 해서 나오는 일반 식당과는 달리 이곳의 경우 주방에서 직접 구워져 나오기 때문에 뜨거운 열로 인해 땀 흘릴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제 하루 대신 이제 오븐으로 굽습니다. 이게 이제 오븐으로 굽게 되면은 이제 500도 고열로 해서 굽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이 살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습니다. 오븐에서 7분간 진득하게 구워낸 돼지갈비. 기름기는 쫙 빠지고 육즙은 살아있어 담백하면서도 야들야들한 맛이 일품이라고. 굽는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라는 말은 옛말. 다들 먹느라 바쁘다 바빠. 짝짝하고 맛있어요. 고기 육질도 부드럽고. 요즘 외식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여기 오면 돈 금액 걱정 없이 그냥 푸짐하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돈 걱정 없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고? 도대체 이 집의 원 플러스 원 메뉴가 뭔지 궁금했는데. 그런데 이때 손님상으로 나가는 뚝배기 발견.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안을 살펴보니 뽀얀 자태를 뽐내는, 아니 이건 삼계탕? 아니 돼지갈비집에 웬 삼계탕이냐고요. 맛있어요. 저는 삼계탕이 서비스로 나올 줄 몰랐어요. 놀랬어요, 나와가지고. 네,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네, 맛있고 괜찮아요. 그냥 뭐 돼지갈비도 맛있고 삼계탕도 되게 다른 데 가는 거 보면은 일반 삼계탕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삼계탕을 서비스로 주는 돼지갈비 전문점. 이거야말로 히트다 히트. 더욱이 삼계탕을 제외하고도 서비스 메뉴만 10가지가 넘는다고. 다른 동네 사는데 몇 번 와봤다가 하도 맛이 괜찮은데 소문 듣고 이제 인터넷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휴대폰 어플도 보고 해서 한 번씩 보고 있어요. 푸짐한 서비스는 물론 맛 좋은 국내산 돼지갈비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 처음에 이것저것 내주다 보니 손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아서 상술이 아닌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즐겁게 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외식이 비싸다는 편견은 가라! 이 집에선 돼지갈비 2인분을 시키면 1인분을 더 주는 행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원 플러스 원 맛집. 다음으로 찾은 곳은 광주 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한 식당. 이곳에서 또 어떤 착한 음식들을 판매하는 건지 살펴봤다. 이곳저곳 뭔가를 먹느라 바쁜 사람들. 도대체 뭘 먹길래 이렇게 맛있게도 먹는 건지. 해물찜이요.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따봉이 절로 나온다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바로 해물찜과 아구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매워 보이는데
맵지도 않은지 다들 젓가락 질하느라 바쁘다 바빠. 네, 빨간데 그렇게 맵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최고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입안을 감도는 감칠맛에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다는 사람들.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꿀꺽. 그날그날 신선한 재료를 저희가 매일매일 시장을 보거든요. 그 재료로 해서 아마 재료가 신선하니까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인 해물찜과 아구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주방으로 향했다. 먼저 육수에 가리비, 꽃게, 홍합 등 산지에서 공수한 싱싱한 해산물을 넣고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비법 양념과 함께 바글바글 끓이면 아구찜 완성이요. 빨간 사태의 아구찜. 윤기가 좔좔 흐르는 게 정말 맛있겠다. 속살 탱글탱글한 아구와 아삭아삭한 콩나물의 만남.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때를 맞춰 등장하는 이 집의 원 플러스 원 메뉴. 바로 싱싱한 사태를 뽐내는 해물탕 드시겠다. 그 저희가 즉석 요리로, 즉석으로 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 지루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서비스로 해물탕을 하나씩 주다가 그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향긋한 미나리 위에 새우, 백합, 바지락 등 싱싱한 제철 해산물을 부지런하게 넣어주고 20여 분간 끓여주면 바글바글 끓는 소리까지 마시는 해물탕 완성이요. 서비스 메뉴라고 얕보지 마라. 메인 메뉴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아구찜에 이은 해물탕, 다들 맛이 어떠신지? 아구찜을 시키면 해물탕도 주고, 어? 해물탕도 근데 아구찜 못지않게 맛있고, 이렇게 모임하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찜을 시켰는데 탕도 주시고 너무 풍족하게 잘 먹고 갑니다. 사장님 여기 단골될 것 같아요. 대박나세요. 저렴해서 좋고 또 푸짐해서 좋고 거기에 가족, 연인 그 누구와 함께하기에도 부담 없어서 좋은 원 플러스 원 맛집. 지친 일상 속 맛있는 음식으로 피로 회복 완료.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해물찜을 시킬지 해물탕을 시킬지 고민은 이제 그만. 이제 다 함께 즐겨보자. 원 플러스 원 맛집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광주광역시 동명동에 위치한 한 식당. 작은 규모의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다. 다들 입안 가득 크게 한 입씩 떠먹느라 바쁜데. 저희 집은 이제 김치찌개를 비롯한 찌개류가 주 메뉴입니다. 지난 5월에 오픈한 찌개 전문점.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바로 묵은지로 만든 김치찌개. 바글바글 끓는 모습이 군침 돈다. 막 끓인 김치찌개를 밥 위에 올리고 쓱싹 비벼 입에 넣어주면 둘이 먹다 셋이 죽을 맛이라니. 어머, 이거 침 넘어간다. 양도 많고 저렴하고 대학생이 여기 좋은 것 같아요. 맛 굉장히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다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과연 이 집의 원 플러스 원 메뉴는? 마침 찌개를 먹던 손님상으로 뭔가를 내오는 사장님. 어라? 이건 메뉴판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주 손님들이 학생분들이 많은데 학생분들 이제 푸짐하게 먹을 수 있게끔 찌개와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 불고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찌개를 시키면 돼지 불고기를 더 물어준다고? 바로 주방으로 향한 제작진. 양념된 돼지 불고기를 볶아 겉절이와 함께 내주면 돼지 불고기 완성. 얼큰한 찌개와 돼지 불고기의 만남. 이거야말로 환상의 조합이 따로 없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비스로 고기를 내주다니. 이렇게 손님들이 많을 수밖에. 어떠세요? 맛이? 서비스라서 양도 적고 맛도 없을 줄 알았는데 양도 많고 맛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 못지않게 그 인기를 자랑하는 돼지 불고기.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이런 불고기 맛있는 고기를 줘서 먹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간장 불고기도 주니까 저희 같은 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뜨끈한 밥과 얼큰한 찌개, 거기에 불향이 가득한 돼지 불고기까지. 저렴한 가격에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일 수밖에.
맛은 물론 저렴한 가격, 거기에 푸짐한 서비스까지. 하나가 아닌 하나 더. 여러분도 원플러스원 맛집으로 풍성하게 즐겨보시길.